자, 고쟁이 2스텝 주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쟁이 2스텝. 얘들아, 291번부터 질문 한번 쭉 받아볼까요? 291번부터 질문 쭉 하세요. 오늘 주말 테스트 시험 범위가 여기 2스텝까지다. 내신 교재는 135번까지. 그리고 고쟁이 복수수 2스텝까지. 오케이. 내신 고쟁이는 이미 끝났지, 저번 시간에. 그래서 오늘 복수수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조금 뒤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복수수 2스텝 먼저 빠르게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질문. 302번? 오, 앞에 괜찮고. 어? 298. 얘들아, 지금 다해. 선생님 걱정되는 게 2스텝을 완벽하게 결과하게 선생님이랑 못한 친구들. 선생님 뭐 신입생이라든지 낮은 반 친구들 2스텝 다 안 하고 막 좀 이렇게 이상하게 한 친구들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질문하세요. 하나씩 다시 개념하게 해야 되니까. 305번이요. 또요. 304요. 응? 304요. 304요. 또요. 314번이요. 또요. 315요. 315요. 또요. 다 해, 얘들아. 한 번에 다 쫙 끝내버렸으니까. 320번? 또? 또 질문. 325번. 그래, 상환이 너가 책임지고 해. 너 반장이잖아. 아, 지난번 반 단장에 이어서 해. 또 몇 번? 313번? 314번. 아, 어, 있어. 316. 316. 너 왜 기다렸다가 해? 너 지금 313 이거 다르다 하면 되는데 왜 기다렸다 하냐고. 빨리 톡톡 해. 공차 뺏어가서 다 해버린다, 내가. 안 해, 빨리? 334번이었어요. 어, 내 2스텝만 할 거예요, 일단. 어! 없어? 342번이요. 329번? 또. 306, 307. 306, 307. 갑자기 앞으로 오는 건데. 352번. 352번이요. 또요. 왜요? 없어요. 언니.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딱 하나 공약 내볼게요. 뭐냐면, 공약이 아니라 너네 오늘 지원생이 여기 풀 건데, 여기서 푼 게 시험에 나왔다. 오늘 주말 테스트 나왔다. 근데 틀렸다. 그럼 그냥 이렇게 볼 내밀고 계세요. 그냥 한 대 풀어줄 테니까. 아, 안 돼요. 저. 알겠죠? 아니요. 346번. 346번, 오케이. 상호가 번호 점점 늘려주고 있지. 더 없니? 다시 얘기한다. 지금 여기서 푼 거 주말 테스트에 나올지 안 나올지 선생님은 몰라. 나왔어. 틀리면 진짜 깐때기 되세요. 남자고 여자고, 여자분들 남자한테 맞아본 적 없죠? 29살 남자 건강한 청년한테 맞아본 적 없지? 어, 근데 신선한 경험하게 해줄게요. 뭐죠? 뭘로 때리세요? 손으로 때릴 건데요? 사진 찍으세요. 알겠죠? 신고해. 알겠지? 내가 신고해. 알겠니? 보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제 안 한 친구들은 내가 이 문제 알 것 같아. 눈으로도 사실 풀린다고. 이미 그 정도 경지에 올라야 돼. 투세 정도까지 보고 눈으로 풀리네 풀리네 이 정도 경지까지 올라야 된다고. 오케이? 지금 문제 여기서 차례대로 갈 텐데 문제 하나하나 먼저 보고 계세요. 알겠죠? 298번부터 갑니다. 298번. 네, 얘기했어. 여기서 지금 오늘 여기서 이만큼 풀었는데 여기서 풀 문제 틀리기만 하세요, 오늘. 그만큼 수업에 집중하고 그만큼 내가 칠판에서 푼 거를 시험에서 풀 수 있는지를 연습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298번 갑니다. AN 플러스 BNI가 또 온갖 변명 나오겠죠? 아, 선생님 풀 줄은 아는데 계산을 틀렸어요. 아, 선생님 이거 풀 줄 아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그딴 거 없어, 미안. 그런 게 어, 내 맘이야. 오늘 푼 것만 먼저 풀어. 시험지 보고 와, 여기 푼 거 여기 몰빵해 그냥.
빵점 맞아. 뭐 그 빵점 맞으면 다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 근데 만약 안 통해. 아무것도 안 통해. 알겠죠? 그렇게 하다가 40점 나왔어. 아, 상관없어. 오늘 푼 것만 다 맞추라고. 알겠지? 자, 갑니다. 298번부터 갈게요. 다음을 만족시킬 때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50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B50의 제곱. 자, 이놈을 구하라. 얘가 문제예요. 자, 그럼 일단 AN 더하기 BNI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의미하는 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그럼 일단 이 문제를 보자마자 실수화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실수화를 먼저 진행을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1-ni를 곱한다. 그래서 an과 bn이라는 거를 각각 다 찾아버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1-ni를 곱해버리면 분모는 1 더하기 n제곱이 되고요. 자, 분자는 이놈을 제곱하면 되겠지? 제곱해버리면 1-n제곱에 마이너스 2ni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자, 그럼 실수구 쪽에 보면 유나야, an은 뭐예요? 여기서 실수구분 잘 안 보여? 여기 i가 붙어야지 허수지. 저 숫자가 안 보여요. 어느 거요? 왼쪽에 그 이거요? 네. 직접 계산하면서 따라와야죠. 칠판을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면서 따라와야지. 네. 1 플러스 n제곱 분모 네. 1-. 오케이. 얘가 실수 부분이란 얘기지? 맞아. 그러면 a의 n은 1 더하기 n제곱 분의 1-n제곱, 얘가 an이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bn은 허수 부분을 의미하는데 bn을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bn이라는 놈은 1 더하기 n제곱 분의 마이너스 2n, 얘가 bn이다라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거는 각각을 제곱하고 1부터 50까지 넣은 거에 합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an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놈을 제곱까지 해버리면 an의 제곱은 1 더하기 n제곱의 제곱 분의 이놈을 제곱하면 n4제곱 마이너스 2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자, bn이라는 걸 제곱을 해버리면 얘는 1 더하기 n제곱의 제곱 분의 4n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여기다가 1부터 50까지 넣어서 다 더해버리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여기다 1부터 50까지 넣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지. 당연히 어떤 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보니까 이 20을 어떻게 하고 싶어? 더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맞아? 이 20을 더해버리면 an의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은 1 더하기 n제곱의 제곱 분의 n의 4제곱 더하기 2n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얘가 n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거지. 됐니? 그럼 an제곱 더하기 bn제곱이 뭐가 나왔다? 1이 나왔다. 여기다가 1 넣어도 1, 2 넣어도 1, 3 넣어도 1, 4 넣어도 1. 됐니? 난 몇 가지 나올 거야? 50까지. 그럼 다음은 뭐래? 다음은 뭐라는 얘기예요? 50. 이해 되니? 사고야! 시간에 너무 맞출 수 있겠어? 네. 지금 다 기억하라고 얘들아. 선생님 지금 저기 문제 몇 문제야? 17문제니? 저기서 15문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뺨 좀 때리게. 응? 과제 안 넣는 분들 다 뺨 좀 때리게. 자, 넘어갑니다. 302번 갈게요. 302번. 필기. 필기하면서 다시 기억해. 우리 처음에 나온 거 다 맞추시니까. 진짜 때릴 줄 아네. 뭔 때릴게요? 어? 아니. 따라야 되는 거라 뭔 때릴게요? 영광이라 생각하고 가주세요. 아니, 저 지금 환장 안 돼. 저 찍을게요. 이따 왔을 때는.
자, 지금 이거 맞춘 사람들은 그 다음 문제 보고 다음 문제 보고 있어. 근데 장난 삼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틀리면 뭐라 할 거예요. 알겠죠? 앞에서 산다. 새벽 4시에 너네 학교 가야 되는데 전화하고 그럴 거예요. 새벽 그때 안 자니까. 아, 괜찮아요. 모으면 안 돼요. 아, 보이스톡 할게요. 아, 괜찮아요. 행복 가서. 부모님한테 전화할게요. 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그건 좀 귀여운 짓 아닐까요? 뭘 하든 괴롭힐게요. 자, 지훈이나 302번 갈게요. 302번 Z의 제곱이 4루트 3 플러스 4이다. 이때 Z의 Z바의 값을 구해주세요. 얘가 문제네요. 자, 그럼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게 있는데 Z하고 Z바를 곱한다면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범위가 어떻게 나올까?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기본이야. 다시 내가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고 Z바를 A-BI라고 해버리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어버리거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가장 멍청한 거 시험에서 Z, Z바를 보라 했는데 다들 마이너스 3 딱 쓰면은 음수가 객관식에 있는데 음수 체크해버리는 순간 그냥 시험 끝나고 내버리면 돼. 박아버리면 돼. 알겠니? 말이 안 된다. 자, 일단 볼게요. 내가 구하려는 거는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방법,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고 문제 푸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풀어도 된다. 자, 근데 나는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한번 봐봐. 여기다가 바를 붙여버리면 얘는 4루트 3 마이너스 4i 이렇게 되니? 맞니? 그 다음 이 둘을 어떻게 해야지 저런 형태가 나올까? 곱하면 되겠죠. 자,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Z의 제곱에 다 Z의 제곱이, 자, 두 개를 곱해봐. 그럼 48 더하기 16이니까 64 이렇게 되니? 맞아요. 그러면 Z바의 제곱이 되는데 얘가 64다. 그럼 얘는 뭐라는 얘기일까? 얼마? 답은? 됐니? 다시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고도 충분히 풀 수 있어. 잘 푼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붙은 순에 A 플러스 BI라고 하면 무조건 풀리자 했잖아. 풀이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됐니? 그렇게도 풀 수 있지만 Z바 형태를 조금 더 간단하게 끌고 올 수 있다. 됐나요? 이런 풀이도 굉장히 좋은 풀입니다. A 플러스 BI라고 해도 굉장히 좋은 풀이에요.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304번 갈게요. 304번 자, 두 개 했다. 지금 풀이법 다 머릿속에 저장해. 오늘 공연 어디까지? 네? 오늘 공연 어디까지? 시점 끝까지. 리스트가 안 나오네요. 아, 네. 이번엔 2에서 잘려요. 다음에 3에서 잘려요. 실수가 아닌. 자, 봅시다. Z 더하기 Z분의 1 실수고 Z가 실수가 아닌 복투수래. 그러면 사무야, 복투수에 대한 풀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지 우리? 복투수에 대한 풀이 네 A 플러스 B라고 그냥 B끼리 진행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잖아. 맞아? 그냥 하는 거야. 달려들어.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겠다고요. 됐나요? 유나야, 근데 이때 Z가 실수가 아닌 복투수래. 그럼 범위 A하고 B의 조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 이거요. 어? 실수가 아닌 복소수. 뭐라고? 실수. A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지? A는 실수. B가 0이 아니면 되겠죠? B가 0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실수가 아니라고 했다는 얘기니까 허술한 얘기지. 맞아요? 얘들아, 이거 서술형 이거 하나하나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잡는 거라고. A, B는 실수 맞아. 근데 실수가 아닌 복수처럼 했으니까 B는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정확히 적어줘야 된다. 따라왔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때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가 될 때 그대로 대입한 다음에 끼리끼리를 진행한다. 끼리끼리. 그때 실수라는 얘기는 허수 부분이 0이다 이렇게 맞는 거야. 그게 풀이 끝이라고요. 쉽지? 그럼 Z A 더하기 B라고 끼리끼리 진행하면 답 나온다. 갑니다. 자, Z에다가 A 더하기 B를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실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끼리끼리를 진행하고 싶은데 일단 실수 실수고 소수고로 안 보이지. 왜? 여기 실수화를 진행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실수화를 진행을 해보면 분모 분자의 a-bi를 곱함으로써 실수화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주어진 이식은 a 더하기 bi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bi를 곱는 거지. 되니? 그럼 이대로 두는 게 아니라 실수는 실수끼리 묶어버리는 거야. 마이로 묶어버리면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버린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됐나요? 근데 얘가 실수래. 그 말은 얘가 0이 돼야 된다. 이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얘가 0이래. 자, 주어진 이식을 다시 한번 보니까 b-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가 0이래. 맞니? b로 묶어버리면 1-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1이 0이래. 맞아? 근데 b는 0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가 뭐라는 얘기야? 0.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라는 얘기야? 얘가 0이 되어야 되니까 1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얘가 0이 되기 위해선 얘가 1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구한 식은 뭐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다 라고 구한 거야. 됐니? 오케이? 자, 그럼 나는 여기에서 a, b는 못 구해요. 문자 두 개인데 식 하나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거 봐봐. 뭐 물어본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물어본 거지? 답은 뭐야? 1. 형 따라왔니? 어디서 놓쳤어? 아. 여보, 얘가 0이어야 되지. 어, b는 0이 아니니까. 그럼 얘가 1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1이어야 되지. 따라서 처음 나온 풀 수 있겠어? 왜 계속 얘기 하다가 갑자기 멈춰? 어, 이게 1이야. 맞아?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 물어봐 이거. 내가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맞아요. 그래서 복소수에 대해서 얘들아,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더 풀면은 이걸 외우는 거야, 사실. 복소수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왔네. 아, zz만 나왔구나 라고 애초에 외워버리는 거야, 영상을 외우듯이. 그때 내신 기간 애가.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복소수를 많이 안 했어? 그럼 이거 외우면 괜히 헷갈려. 필요 없어. z는 a 플러스 bi라는 풀이밖에 없다. za 플러스 bi라고 끼리끼리 진행하겠다. 이해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마스터를 했어. 너무 익숙하게 그게 돼.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 zz가 준 거다 라고 이제 거기까지 또 외워버리는 거야. 수학 안 낀 거 보기 위해 알겠죠? 외울 건 다 외우세요. 알겠니? 자, 세 문제 있습니다. 그럼 벌써 세대 맞을 사람이 생겼죠? 다 집중하고 다 잘 봐. 자, 305번 갑니다. 305번 줄게요. 자, 실수가 아닌 복소수 또 이렇게 나와있네. 그 켤레 복소수는 z바에 대하여 zz가 더하기 z가 분의 z가 5다 z 마이너스 이놈의 제곱을 구하라 이가 문제예요. 자, 볼게요.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럼 복소수에 대한 풀이 하나밖에 없다고.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자. 그럼 민철아, 이때 a, b의 조건 한번 얘기해 보세요. a가 네 0이고 아니 a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란 얘기는 저 복소수는 뭐란 얘기야? 허수란 얘기지. 네. 그럼 허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가 없어져. 아닌데? A 있어도 1 더하기 i 이런 거 허수인데?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야 지금. 완전 센 기초부터 막히는 거야. 윤아야, 조건. 네. 오케이, A는 아무거나 아무 상관이 없지. 그리고 B는 오케이, 0이 아닌 실수.
전에 했잖아. 집중 안 해? 이거 한 2분 전에 했구만. 똑같은 조건이, 똑같은 조건. 응? 이거 풀고 끝낼게요.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ZZ가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맞니? Z바는 A-BI분의 A 더하기 BI였기 때문에 얘가 오더라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끼리끼리를 진행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끼리끼리를 진행하기 전에 여기 실수화를 진행을 해보면 주어진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분모분자의 A 더하기 BI를 곱해버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I라고 됩니다. 맞아요. 자, 끼리끼리 진행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2ABI가 된다. 맞아. 근데 일단 허수 부분이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죠? 맞아요. 그럼 A가 0 또는 B가 0. 근데 문제에서 B는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뭐란 얘기야? 0이 된다. 됐니? 자, A가 0이야. 0 대입해. 0 대입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1이 5가 된다는 거죠. 그럼 B제곱은 6이 나오고 얘는 3마 루트 6으로 해야 되겠지. 따라간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걸 보니까 Z에서 Z반을 뺀 걸 제곱해달래. 자, Z에서 Z반은 A-BI가 Z바지. 자, 그래서 여기 빼면 뭐예요? EBI. 맞니? EBI 제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4B 제곱이 된다는 거지. 맞아요? 놓쳤어요, 나? 어디? 여기 안 되는 거. 여기 호수 부분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지.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0이어야 되잖아. 그럼 A가 0이거나 B가 0이어야 되지. 근데 B가 0이 아니라며. 그러니까 A가 0이지. 아, 그래서 앞에 A가 지워진 거고. 그래서 여기 앞에 A를 0을 넣은 거죠. 그럼 걔가 뭐야, 실수부? 5. 맞아? 그럼 A 0을 넣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근데 걔가 5. B제곱은? 그럼 B제곱은 6. 맞아?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걸 보니까 Z에서 Z가 뺀 걸 제곱하래. Z에서 Z만 빼면 뭐야? EBI. 이거 제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4B 제곱. 맞니? 근데 B 제곱이 몇이야? 6. 방금보다 마이너스 24. 됐나요? 자, 지금 선생님이 장난으로 아까 진짜 저거 절대 틀리지 마세요, 오늘. 쉬는 시간 쉬는 건 상관없는데 안 틀리게끔에 그럴 거면 다시 풀거나 하세요. 알겠죠? 풀던 문제 지금 쉬는 시간에 계속 다시 풀거나 계속 따라와. 왜? 상우, 쉬어서 쉬세요, 여러분들. 상우, 왜? 자, 이어서 바로 갑니다. 306번 갈게요, 306번. 복소수 Z에 대하여, Z는. 집중하세요, 얘들아. 저 시험을 조금이라도 덜 틀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수업을 듣는 거지, 그치? 사실. 맞죠? 저 점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보고 안타까워 해줄게요, 대신. 아, 많이 틀렸네. 저 안타깝네. 선생님이 대신 해줄게. 여러분들 보시나 잘 보세요. 알겠지? 저 시험에서 내가 8개 9개 틀렸어. 근데 그거를 4, 5개로 만들려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잖아. 맞죠? 집중해서 다시 한번 갈게요. 자, 306번 갑니다, 306번. 이놈의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i에 x. 자, 이놈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가 a일 때 z하고 z바가 같지 않다. 아, x가 b일 때 z가 a다. 이때 중요한 거는 a, b는 실수였다. 자, 볼게요, 얘들아. 일단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냐면 선생님은 맨 앞에 보면은 실수 x 있죠, 실수 x. 일단 밑줄 해놓을까? 실수 x. 실수 x에 대하여. 얘들아, 일단 복소수의 핵심이 뭐냐. 복소수의 핵심은
A 더하기 BI 형태로 만든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실수는 실수끼리 묶는 거고 헛수는 헛수끼리 묶는 거야. 끼리끼리를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식을 보면은 굉장히 흐뭇할 수 있어. 사실 X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 그치, 흐뭇하지? 맞아? 근데 얘는 일반적인 방정식이 아니라 복소수예요. 복소수. 맞아요? 흐뭇하면 안 된다고. 복소수는 실수끼리 묶여져 있고 허수끼리 묶여져 있어야지 흐뭇해야 된다고. 이건 방정식일 때나 얘 보면 흐뭇하다라는 거지. 맞아?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실수는 실수끼리 묶어버리고 이렇게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버리면 이제 흐뭇하면 돼요. 이제 아 이제 되게 흐뭇하다라는 거지. 맞아요? 자, 그 다음 가족권 나족권을 보니까 X에 A를 대입했는데 Z하고 Z바가 달랐대. 헬렌아, A가 의미하는 게 뭘까? Z하고 Z바가 달랐다. 헬렌아, 이것만 봐. A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써줄까? A 더하기 BI하고 A-BI가 달랐다라는 거지. 이 AB랑은 다른 AB라고 하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러면 B가 0이 아니다. B가 0이다.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일단 이 식을 보고 여러분들은 아, B가 0이 아니다,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허수부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봐봐. X에다가 A를 집어넣었어.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었어. 맞니? 근데 Z하고 Z바가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2A제곱 더하기 2A-12가 되는 얘기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따라가면 여기까지. 자, 이놈을 인수분해해보면 2배 A제곱 더하기 A-6이 되고요, 2배 A 더하기 3에 A-2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0이 아니래.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하고 2면 안 된다 이렇게 단순히 가족권을 확보한 거야. 이해된 여기까지? 인철 따라하고 있어? 자, 나조건을 보니까 X에다가 B를 대입했더니 Z가 A래. 그럼 B를 대입했을 때 실수만 남았다는 얘기지. 맞아요? 맞니? 그럼 B를 대입했을 때 A가 뭐가 돼야 돼? 네.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B는 마이너스 3. 맞아요? 따라하세요, 여기까지? 아, B를 여기다가 실제로 대입을 해버리면 여기다 대입할게요.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 더하기 I에 2b제곱 더하기, 이거 인수분해한 형태로 쓸게. 여기 2배 b 더하기 3에 b-2가 되는데 얘가 a가 된다라는 거지. x에 b를 대입했을 때 a가 된다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b가 뭐란 얘기야?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근데 b가 2야. 그래서 이 대입하니까 a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3이 나오죠? B가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10이 이렇게 나오나? 맞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답은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는데 문제에서 가족권이 얘는 마이너스 3이 안 되네. 그러니까 답은 얘가 된다 이렇게 맞을 거예요. 별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반복해서 오답합니다. 알겠지? 이거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풀어봐. 한번 못 풀었던 친구들은 이해는 분명히 될 거야. 근데 혼자 푸는 거랑 느낌 달라. 다시 3개 쳐놓고 이 문제 반복해서 꼭 풀어보세요. 되게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쉬운 문제 낸다면 이런 문제 낸다. 는 체에 대한 거를 여기까지 세 개 바꿀 수 있는 거.
자, 307번 갑니다. 307번. 제트의 4제곱이 음수일 때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 여기다가도 별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알겠지? 여기다가도 별표 3개 칩니다. 별표 3개. 자, 봅시다. 세미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Z를 4제곱 했는데 음수가 됐대요. 모르겠어? 민철아, Z 4제곱이 음수다. 제가 의미하는 게 뭘까? 3을 제가 미안한 게 뭔가? 뭔가? Z가 순환수면 Z 4제곱이 음수야? Z 그치? 전 Z 4제곱인데? 제곱일 수 있지. 네. 얘들아, 이거 아직도 해석하지 못하면 안 돼. 처음 보면 안 돼요, 저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복소수 Z에 대하여 Z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됐다. 그러면 Z는 뭐란 얘기야? 순환수다 이거 알고 있지. 맞아? 그러면 쟤는 Z 제곱을 제곱한 거란 말이야.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Z 제곱이 뭘 수밖에 없는 거야? 순환수일 수밖에 없다.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읽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건 수학적인 능력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이 알려줄 때 이걸 바로 캐치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못해서 괜찮아. 한번 배우면 알 수 있거든. 상관없어요. 오케이? 근데 한번 배웠는데 두 번 배웠는데 몰라. 그건 노력을 안 한 거야. 미안해. 알겠니? 일단 Z제곱이 음수다. 조식 보고 굉장히 반가워야 되고요. Z제곱이 순환수다 라고 가야 돼요. 따라간 여기까지? 그럼 나는 Z제곱이 순환수다라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한번 기울여보면은 복소수에 대한 게 하나밖에 없다고.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자. 이때 A, B는 실수인데 Z를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의 I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얘가 뭐다? 순환수야. 아니, 그러면 얘가 뭐여야 돼? 0이어야겠죠? 그 얘는 뭐여야 돼요? 0이면? 안되겠죠? 따라가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풀어버리면 A 더하기 B에 A 마이너스 B가 0이 되고요. 첫 번째, A 더하기 B가 0일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 A 마이너스 B가 0일 수도 있다. 따라왕 여기까지? 맞아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자, 그러면 Z라는 거를 쓸 때 봐봐 얘들아. Z는 A 플러스 BI의 형태였어. 근데 A, B에 대한 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한 문자로 통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Z는 A, 근데 B가 뭐야? 마이너스 A지? A 마이너스 AI. 이런 형태이거나 이런 형태이거나 Z는 B가 넘어가면 뭐예요? A죠. A 플러스 AI. 이런 형태여야 된다라는 거야. Z는 이런 형태이거나 이런 형태라면 이놈을 제곱하면 실제로 순환수가 나옵니다. 공감을 해봐. 제곱해보세요. 예.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날라가죠? 그쵸? 실수부가 날라가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지? 아니, 따라왔어? 자, 이제 푸는 거야.
A 더하기 B라고 하자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까지가 기본이라고, 기본. 아 너무 어려워 그게 아니라 이건 기본이라고. 알겠니? 자 기억 갑니다. 진우야 Z제곱이, Z제곱을 바꿔치면 순환수가 많아 틀려. 맞죠? Z제곱이 순환수니까 거기다 바꿔쳐도 순환수겠지? 확인해. 자 니은 Z의 실수분과 호수분이 같다. 상관 맞아 틀려? 아니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맞아요? 자 지금 Z하고 Z바를 더했을 때 4가 됐대. 자 그러면 Z바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A 더하기 AI 이렇게 생겼거나 여기서 Z바는 A-AI 이렇게 생겼니? 둘이 더했을 때 4라는 얘기네. 2A가 4. 2A가 4다. A가 뭐란 얘기예요? 2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A가 2란 얘기는 얘가 2-2i 얘가 2 더하기 2i 아니 그럼 Z바도 뭐 2 더하기 2i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2-2i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4 플러스 4. 오케이 4 플러스 4 답은 8 맞다. 할만하니? 어렵지 않지? 지금 계속 Z는 A 더하기 B i 나 이것밖에 안 한거야. 아니? 근데 그 중에 그렇게 안한 문제가 단 하나가 존재했었어요. 선배 이번 같은 거 저거 어. 이유는 실수분과 호수분이 같지 않다는 게 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같지 않다는 거. 네. 어. 이렇게만 나오면 같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도 답이 될 수 있는 게 틀린 거예요. 314번 갑니다. 314번. 나 이해하고 있니? 네. 왜 목소리가 죽어가요? 선생님 뭐라 해서 그래요? 뭐라 해서 충격 안 받았어요? 충격 받으라고 한 말인데 충격 안 받았어요? 아니 M 더하기 N의 합수를 봐라. 선생님은 분류일인데 안 힘들어요? 네? 네? 선생님은 토요일밖에 안 힘들어요. 토요일이 너무 힘들어요. 토요일 극혐. 아, 쎄네. 자, 봅시다. 일단 1 더하기 i 얘는 제곱하면 간단한 애가 나온다. 맞아요? 일단 그런 형태 먼저 파악해야지. 1 더하기 i가 제곱하면 간단한 겁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어? 얘를 몇 제곱했는데 얘 n제곱이 되도록 하는 뭐 n을 구하라 이거 문제인 것 같아.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1 더하기 i를 제곱하면 뭐예요? 2i. 2i가 나는 거 알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럼 1 더하기 i를 세 제곱하면 여기다 1 더하기 i 곱하면 돼. 이러면 다 안 나오겠지. 당연히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또? 제곱해야겠죠? 자 1 더하기 i를 4 제곱하면 얘를 제곱하면 되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4인데 이런 형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맞아요? 그럼 얘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제곱해. 또 제곱하는 거 아니야? 얘는 16 즉 이게 4제곱이다. 여기까지 끌어냈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M하고 N은 100 이하의 자유를 주면서 가장 크게끔 하고 싶대. 가장 크게끔. 자 329번 갈게요. 329번 빨리 하고 기출도 소리 한번 해줄게. 329번 갈게요. 아 오늘 된다. 대광문고등학교 기출. 엑스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일 때 모든 근, 모든 근의 보 자, 봅시다, 얘들아. 가우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가우스는 일단, 이 X의 가우스가 붙은 건 X의 정수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니?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정수가 의미하는 게 X의 정수분을 의미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3의 정수분은 뭐야? 마이너스 3이에요. 맞아요. 소수분이 0.7이 되는 거야. 다시
마이너스 2.3을 내가 정수분, 소수분으로 나누면 정수분이 마이너스 3이고 소수분이 0.7이 되는 거야. 소수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다 가우스 씌우면 뭐예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가우스가 의미하는 건 X의 정수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가우스의 특징 한 번만 딱 잡아놓고 할게요. 가우스 X라는 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X의 정수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우스라는 건 정수다라는 거야. 다시 가우스라는 건 뭐다? 정수다. 가우스는 정수다. 됐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X-가우스X라는 이놈이 의미하는 건 뭘까? 이거 어떻게 읽는 거냐면 X에서 X의 정수부분을 뺀 거야. 그럼 소수로. 그럼 X의 소수분을 의미하는 거겠지. 따라왔니? X에서 가우스 X를 뺀다는 얘기는 X라는 수에서 X의 정수부분을 뺀 거야. 그럼 뭐만 남아? 정수가 빠졌으니까 소수부분만 남는 거예요. 됐나요? X에서 가우스 X를 뺀다는 얘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X의 소수부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읽어버릴 수 있어야 돼. 괜찮냐 여기까지? 우리가 어떤 수의 소수부분을 구하래 문제에서. 그러면 그 수에서 정수부분 거기서 빼자고. 루트 27의 소수부분, 아 루트 29의 소수부분 어떻게 구해? 루트 29에서 뭘 빼? 루트 29의 정수. 그게 뭔데? 5. 5죠? 그쵸, 5를 뺀다라는 거지. 자, 세 번째, 가우스의 특징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건 X에다가 내가 정수 N을 더했어. 정수, 이 N은 정수예요. 그러면 이 N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이게 가우스 끝이야. 가우스라는 건 정수다. X에서 가우스 X를 빼면 소수분을 의미한다. 가우스 안에 정수가 들어가 있으면 정수를 밖으로 뺄 수 있다. 됐죠? 왜냐면 내가 어떤 수에다가 정수를 더하면 정수분만 조금 바뀌는 거지. 그치? 당연한 거야. 정수분 밖으로 뺄 수 있다. 여기까지. 써보세요. 이런 가우스.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가우스라는 건 X의 정수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X에서 X의 정수분을 뺐다. 즉 X에서 가우스 X를 뺐다. X의 소수분을 의미한다. 세 번째, 가우스 안에 정수가 들어가면 그 정수를 밖으로 뺄 수 있다. 이제 자, 봅시다. 자, 그럼 얘들아, 주어진 식을 보니까 가우스로 표현되어 있어요. 가우스. 자, 그러면 이 가우스의 핵심은 뭐냐면 가우스는 정수다라는 거야. 봐봐, 여기 만약 절대값이 붙어있었어. 절대값이 X야. 그럼 혜린아, 절대값 붙어있으면 우리 어떻게 풀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지. 맞니? 근데 가우스는 어떻게 푸냐? 그 가우스가 어떤 정수값을 갖는지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다시, 절대값 X는 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나눠. 가우스 X는 그 가우스가 어떤 정수값들을 갖는지를 기점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가우스 X가, 즉 X의 정수 부분이, 봐봐, 0일 수도 있죠? X의 정수 부분이. 그 다음 X의 정수 부분이 1일 수도 있지, 2일 수도 있지, 3일 수 있어 없어? 없죠? 여기 범위 봐야지. 2점 얼마까지 되는 거야? 2점 얼마. 맞아요? 이런 각각의 경우를 전부 다 나눈다라는 거예요. 됐니?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X의 범위로 따지면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거고, 얘는 1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는 거고,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눠서 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이식은 X제곱 더하기 X-2는 0 이렇게 되겠네. 가우스 X가 0이니까 이때는 가우스 X가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X-3은 0 이렇게 되고요. 이때는 가우스 X가 2니까 X제곱 더하기 X-4는 0 이렇게 되고요. 6은 0 이렇게 되겠지. 가우스는 언제 정수가 되는지를 기점으로 나눈다. 절대값은 양수로 나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 너무 어려운 거 아니라 외워 푸는 방법을. 절대값도 외운 거야. 너네가 이해한 게 아니야. 미안한데 절대값은 저렇게 푼다라고 외운 거예요. 맞아요? 가우스도 저렇게 푼다라고 외워. 정수는 이대로 나눈다. 그치? 자, 그럼 풀어보면 이때 x값들을 구해버리면 얘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오네요. 맞나요?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범위 안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 이놈의 x값들을 구하려고 봤더니 인수근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을 써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를 풀 이렇게 되네.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는 답이 될 수 없죠. 하지만 플러스는 답이 될 수 없네? 뭐 없어. 17이구나. 다이시야 되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로 27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범위에 들어가네요. 그 다음 여기서 x를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3 또는 2가 나오네요. 그러면 얘가 답이 될 수 있지? 1 곱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7입니다. 괜히 써놔도 상관없어요. 가우스 x. 가우스 x는 언제 정수가 되는지, 가우스 x가 정수인 기점을 넘는다. 자, 넘어갈게요. 334번. 334. 줍니다. 나 학교 가고 싶다. 대학교 가는 대학교도 안 되게 가고 싶다. 학생이시죠? 대학교 실감 없어요. 있는데 안 되는 건가? 네. 한글 제트가 실감 없을걸요? 그쵸. 뭔가? 아예 없어? 다 사이버나. 어? 아, 새내기지? 네. 그거 안타깝다. 여러분들 새내기 때쯤에는 코로나 풀려서 원래, 다 원래 기숙사 가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기숙사? 1학년 때는 송도 가서. 엔데예요? 네. 우와. 송도 참 좋지. 실수 A 값을 봐라. 무슨 과예요? 그 전자공학. 전자공학과? 몰라. 나중에 내가 훈련 소개시켜줄게요. 솔직히 저한테는 환경 좋아하는 거 저한테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부담이 돼. 아, 부담이니까? 왜요? 왜요? 네? 뭘 소개해요? 아니에요. 유지하세요. 자, 봅시다. 얘들아, 이놈의 한변을 Z라고 할 때 전원 A의 값을 구하라 이 문제래요. 상우야, 얘가 얘기하는 게 뭘까? 실수. 오케이, 뭐가 실수? 2i 더하기. 정확히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양수다. 네. 그 수는 실수. 0이 아닌 실수다.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음수다. 그 수는 순어수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자마자 2i 더하기 z가 0이 아닌 실수구나라고 읽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내가 원래 z를 어떻게 잡냐면 z를 a 플러스 bi라고 잡아버리는데, 만약 여기에다가 2i를 더하면 이렇게 얘가 실수가 되거든요. 0이 아닌 실수. 그럼 b는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z의 형태는 어떻게 생기냐? z는 a 마이너스 a가 있네. k라고 할게요. k z는 k-2i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따라왔니 여기까지? 다시 간다. 이 식을 보자마자 z는 0이 아닌 실수가 나와야 되는 거. 즉 z의 호수분이 마이너스 2i다 라는 거예요. z의 호수분이 마이너스 2i다. 맞아요? 그래서 z는 이렇게 나온다 라고 구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그 다음 어떻게 할래? 어? 그 다음 어떻게 할래? 뭐예요?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전원의 한근이에요. 그러면 효과 이제 한근이 실수 이하인지 교환하는지. 오케이. 얘들아, 켤레근인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켤레근. 한근이 k 마이너스 이하이면 다른 한근이 k 플러스 이하일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선 개수가 모두 실수. 그래서 문제 보니까 실수 A라고 나와요.
아, 다른 근이 뭐가 되겠다? K 플러스 이가 되겠다. 따라왔니? 그럼 두 근의 합, 이 K가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6. K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저 A가 의미하는 건 두 근의 곱이지?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3 더하기 2i를 해버리면 답은 2 더하기 4, 13입니다. 편력을 342번을 할게요. 342번. 3, 4, 2.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 이놈이 두 허근 알파벳다. 2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1이다. Q-P를 넣어. 자, 이거 문제네요. 자, 일단 봅시다.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 허근이 알파 베타래. 맞아? 그러면 저 두 허근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편력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PQ가 실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두 근 한 근이 알파라면 다른 한 근은 다 알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왔나요, 여기까지? 그냥 여기까지 괜찮아? 맞아? 자, 그러면 나는 주어진 식이 뭐냐면요, 2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은 1이다라는 식이 주어진 건데 사실은 2알파 더하기 바 알파의 제곱이 1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이때 이 알파가 뭐야? 서수. 그럼 어떻게 표현해? A 플러스 B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아. 그 다음 끼리끼리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지? 자, 알파라는 놈을 내가 A 플러스 BI라고 해버리면 아니다. 두 배하고 바 씌우면은 알파 바는 a-bi지. 이놈을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bi 그러니까 1이다. 됐니? 자, 식을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b로 묶을게요. 그러면 1-ai는 1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놈이 뭐여야 돼? 0. 0이어야 되지? 그 말은 b는 0이거나 a는 1이다. 맞아요. 자, 근데 b는 0일 수 없다. 왜? 허근이라고 그랬지? 문제에서 알파가 허근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 b가 0이 되면 알파는 허근이 아니라고. 그래서 b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맞아? a가 1이니까 a에 1을 대입하면 3-b제곱이 1이다. b제곱은 1이다. a는 1, b제곱은 2. 따라왔니? 오케이? 그럼 b는 뭐라는 얘기야? 1마 루트 2. 1마 루트 2. 그래서 이놈의 두근 자체가 1, 1마 루트 2i가 이렇게 보여. 아, 두근이 1, 1마 루트 2i가 이렇게 보여. 음미해. 어. 아, 1번부터 왜 저거? 편력은? 어? 실계수 방정식. 한 근이 a 더하기 bi면 다른 한 근이 a-bi.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이 바 알파. 어. 그럼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이 바 알파. 바 알파가 베타라는 얘기야. 이해 됐어?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어, 그건 맞는데 왜? 베타가 알파다. 어. 알파 바. 어, 베타가 이거지. 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이 얘잖아. 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이 이러면 그게 이거지. 이 한 거 맞아?
자, 그래서 P를 구하면 두근의 합과는 여기서 두근의 곱과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두 문제 남았다. 3, 4, 6, 3, 5, 2. 네, 이거 하고 뭐 할 거야? 기출을 풀어야 되죠? 3, 4, 6, 3, 5, 2. 준다. 아, 잠깐 최선화 한번 다녀요. 끊었어요? 그런데 파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미안한데요? 그냥 한 말이에요. 여기 엔터파일 달라고 해주죠. 어, 여기 달라고 해주죠. 끊었을 때 끊기 전, 한 일주일쯤 전에 하루에 5개씩 달라고 해주죠. 그만하라고. 어? 그만하라고. 선생님이 갖다 달라고 그냥 하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자꾸 어, 선생님, 뭐 엔터파일 왜 이렇게 많이 쓰세요 하면 제가요? 네, 이거 해줄게요. 정리 한번 정말 했나? 이렇게 하고 저 시킨 적 없는데? 근데 이미 너 태어난 거지. 와이프가 시나리오. 좋죠? 그치. 아니야, 이제 준다? 근데 이제 그 짜내는 게 아니고 진짜 그만두는 거 영상 끝날 때 그때 그쵸? 자, 346번 갈게요. 346번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0. 이놈의 부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2차식 fx에 대하여 f1을 구하라. 가 f3분의 알파 f3분의 베타 이놈이 3이다. 아 F0은 1이다. 오케이. 자, 컴온. 자, 보세요, 얘들아. 일단, 여기 있는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속할 수 있어야 되냐. 예전에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식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식이 있거든. 어, 여기 서 있어, 이 문제. 그래. 컨닝 페이퍼 하겠네. 자, FX는 3. 이놈의 두근이 뭐라는 얘기야? 3분의 알파, 3분의 베타다. 이렇게 똑같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똑같아. 3을 옆으로 넘겨. 그러면 이놈의 두근이 3분의 알파, 3분의 베타가 되는 거지. 따라왔어. 자, 그러면 fx-3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죠? 그리고 두근이 3분의 알파하고 3분의 베타니까 이렇게 생긴 놈이다. 됐어요? 이제 마이너 필기 해놓으세요. 이거 잘 높은 친구들은. 여기까지까지만 있는 거예요. 저 식을 보자마자 무조건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이거 못하면 탈락이야. 할 수 있어야 돼. 됐지? 자, 그러면 일단 2차 방정식의 두근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써놓고 가자. 맞아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이놈을 전개해버리면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알파 마이너스 3분의 베타의 x 더하기 9분의 알파 베타가 되는데 이 식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야?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들어가면? 3분의 2. 알파 베타가 몇이야?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기다가 0을 네.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내가 알고 있는 건 F0이 마이너스 1이다. 실제로 여기가 0을 대입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2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9분의 1 A가 된다. A는 18. 끝나요? 그 다음 F1 구하기 위해서 X에 1을 대입하면 F1-3이
L가 18이니까 18x제곱 더하기 12x-1 여기다가 1 대입하면 28이니까 3 더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L은 31이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다음 이거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필기하고 다시 한번 노트를 한번 풀어봐. 중요한 문제니까 먼저 이해하고 다시 한번 바로 풀어보세요. 바로. 막히지? 상황 했어? 네. 했어? 응? 했어? 답까지 됐어? 다 32야? 다 31인데? 31, 선생님. 내일 모레 날이. 0은 4. F0은 4. F0은 1? 뭔데, 무슨 말이야? 네, F0은 1 나와있네. 그렇죠. F0은 1. F0 마이너스 4면? 이거 이렇게 안 봐도 돼. 아, F0은 2다. 근데 0 대입하면 상관없어. 무슨 알파벳타 2만. F0은 2다. 이거죠. 네? F0은 2. F0-3이 2다 이거. F0-3은 F0-2죠. 답이 뭐라고? 31. 확실해? 응. 이거 답이다. 맞네. 4번. 넘어갑니다. 그 벽에다가 되게 뒤에 소름도 있었어요. 아, 뭐 하나 왔어. 뭐 하나 넣어줘. 뭐 하나 넣어줘. 준다? 그냥 풀었어? 그렇지 않아요? 뭐야? 자, 대절한 거요? 네. 왜요? 괜찮은 소음인데. 352번. 라스트. 대비 때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이거 풀고 줄 풀고 시간 나오면 물고사님 들어주시면 돼요. 어? 물고사요? 아니요? 아예 해주신다고. 영상을 시키면 그러게 좋겠어요?
이씨의 길을 가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아닌가? 아니 삐뚤어진 거 맞아. 직선 맞죠? 아니요 삐뚤어졌어. 누가 봐도 정확히 아니야. 그래 한 사람 눈에 직선을 보인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오각형에 대해서 정오각형에 대해서 닮음이 먼저 보여야 돼. 닮음. 그때 신태근 선생님이 닮음 막 찍어줬어요. 기억 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이 삼각형이랑 여기에 있는 뭐 이런 큰 삼각형 얘 또는 여기에는 이 삼각형 얘네가 닮음이라고 일단 알고 계셔야죠. 나 왜 그런지 자꾸 생각해. 각도 사정인데 각도 정확형 한각 몇 도야? 한각 108 108 그럼 여기 108 그럼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죠? 여기 하나 몇 도야? 36도죠 그쵸? 그러면 여기도 108도고 여기도 36도 여기도 36도지? AA 닮은 3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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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닮은 저거 거의 외우고 있어야 돼. 정오각형에 대해서 닮음이 있다. 다시 정오각형에 대해서 닮음이 있다. 닮음 찾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닮음 닮음 먼저 찾아놓으시고 이건 거의 외워야지. 뭐. 보자마자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가야 돼. 자 그래서 닮음을 써보면 뭐 P, A, B랑 뭐가 닮음이에요? 뭐로 쓸까? 내가 구하는 게 A, C인가? 그러면 B, A, C 뭐 이렇게 닮는다. 얘네가 A, A 닮는다. 하나 왔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1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도 1이죠. 맞아요? 그 다음 내가 구하려는 여기 AC? AC를 X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 이것도 얘기해야 되네. 이것도 얘기해야 되네. 자 봅시다 얘들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 이것까지 다 봤죠? 이유는 마찬가지로 각도를 찾는 거야. 여기가 전체가 108도니까 여기가 72도 근데 여기가 36도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72도가 나오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 닮음도 있고 오케이? 내신 때는 그냥 나오면 거저먹어야 되니까 외우세요. 알겠죠? 그냥 정확하게 딱 보이면 아 닮은 한두 번만 풀어보면 돼. 한두 번만 닮은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니까 여기 길이가 1이겠지? 맞니? 그럼 여기 길이 몇이에요? x-1이겠죠? 맞아요. 그럼 닮은 비를 그대로 써보면 x-1:1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짧은 면 대 긴 면이 큰 삼각형에서 보면 돼. 짧은 면 대 긴 면 1 대 x가 된다. 즉 세우면 1은 x제곱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x는 2분의 1 뿔마 루트 5의 길이니까 x는 2분의 1 더하기 루트 5 내가 이건 거의 외워야 된다. 중3 내신 할 때 많이 했어야 돼요. 중3 처음 내신 할 때 내신 교재 한 5번인가 계속 나왔어요. 좀 했어야죠. 네. 그 차이죠. 열심히 하나. 중3 3인가? 이거 중2권 8인가? 아니 중3 3 내신 교재 2차 방정식 할 때 이거 2차 방정식 문제잖아. 네. 그거 중3 3 문제야 얘가. 중삼상 심화가 수상이라고 얘기하죠. 선생님이 이거 중삼상 문제예요. 중삼상 내신 대비할 때 있는 줄 알아요. 어? 풀긴 했던 거 같지. 근데 이게 시크지 않네. 내 사 문제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저거 3학년 2학기로 기억하고 있어요. 3학년 2학기? 그땐 도형이잖아. 어쨌든 이렇게 닮은 거 이거 도형이 된다. 자, 기출 나눠줄게요. 점수 풀면서 나눠주면 되죠?
세린 누가 이렇게 많이 타는 얘들아 온업데이 이거 받으면 지금 헌 얘들아 이거 밥 이제 밥 넣기 전에 앞에 이거 우리 지금 시간이 맞나요? 당연히 시간이 없는데 세훈 지각하지 마 알겠지? 도진 몇 프로인데 다시 몇 프로 하실 거 하지 마 예 잔소리 좀 하고 있지 이거 왜 붙여놓은 거야? 네? 제 맘이에요 주말 있어요? 못 앞에 지금 오답할 시간 한 7, 8분 주고 그 다음에 질문 받을게요 도쟁이 덮어요? 네? 뭐라고? 이거 덮어주세요 아니 선생님이 이 문제 못 풀면 PNX, P1X가 뭔지 몰라서 못 푼다고 해서 저가 맨날 물어봤었는데 어? 아니 너 이거 씩 몰라? P1X는 N에다 무대입하라는 얘기야 무대입하면 뭔데? 0? 1 대입하면 뭐야 씨? 그러니까 네가 여태까지 이거 공부를 안 한 거야 이건 진짜 심각한 거야 미안한데 왜냐면 P1X 뭐예요? X 마이너스 P1X가? N1 대입하면 뭔데? 아 P1X는 X 그러니까 X의 0부터 1까지 데이터 0부터 1까지 데이터 자 1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한 거야 그쵸 N에 1 대입하면 여기 뭐야? X죠 X지 그럼 그냥 X야 X 이거 여태까지 뭐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네 오답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한 거라고 이걸 먼저 파악해야지 맨날 이 문제 풀 때 이것만 파악한 거야 이걸 물어봤다고 맨날 수업 시간에 이 문제 풀기 전에 맨날 P1X가 뭐야 PTX가 뭐야 이걸 맨날 물어봤다니까 그러면 PTX는 뭐예요? 여기 2가 들어가죠? 그럼 X부터 X-1까지의 곱을 의미한다
그러면 나는 저기 주어진 fx를 a로 바꿀 수 있다. p가 마이너스 2니까 q가 a제곱 더하기 3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f-3이 4라고 그랬죠? f-3,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9 더하기 2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가 4가 됩니다. a는 3입니다. a가 3이니까 하면 p하고 2가 나오죠. 들어갈게요. 11번 f1은 1 더하기 2, f1 더하기 2 집이요. 이렇게 있는데 fn이 a 더하기 ai를 만들었습니다. 자연수 n과 정수 자연수 n과 정수 a가 존재한다. 자, 일단 fn이 a 더하기 ai가 되는 형태가 존재한대. 자, 그러면 일단 규칙을 먼저 발견을 해보면 천천히 f1은 1 더하기 i죠? f2는 뭐예요? 이놈 제곱한 거였어. 그럼 뭐야? 2i. 아니, f3은 여기다가 1 더하기 i 곱한 거지? 맞아? 2i에다가 1 더하기 i 곱한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2i 이렇게 나오겠죠? F4는요 얘를 제곱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4 나오는 거예요. F5는 규칙 발견 때까지 이렇게 F5는 여기다가 1 더하기 i 곱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4에 1 더하기 i 나오겠죠. 맞아요. F6은 뭐예요? 이거를 세제곱하면 되나? 아니,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8i 이렇게 되죠. 따라하고 있어요. F7은 여기다가 1 더하기 i 곱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8i에 1 더하기 i 곱하니까 8-8i. F8은 여기 있는 거 4제곱하면 되니까 16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F9는 여기다가 1 더하기 i 곱하니까 16 더하기 56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규칙이 어느 정도 보이니? 언제 이런 형태가 나와? 언제? 언제 여기 실수분하고 호수분이 같은 언제 이런 형태가 나와요? 여기에 실수가 곱해졌을 때, 실수. 맞아? 1 더하기 i에 실수가 곱해졌을 때, 실수. 1단계 i에 인정 실수. 그러면 이놈을 몇 제곱해야지 실수가 나오는데? 제곱하면 실수 안 나와. 4제곱 8제곱 아니 4제곱하면 실수가 나온다고. 그럼 그 다음 실수는 언제 나와? 8제곱할 때. 그 다음 실수 언제 나와? 12제곱할 때. 따라하고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M1은 실수가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곱해야 되지. 그럼 M1 이 M 중에 가장 작은 M은 뭐란 얘기야? 1이네. 그 다음 수는? i5 5. 그 다음 수는? 9. 맞아? 즉 4로 나온 나머지가 1인 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m1은 1, m2는 5. 40 더하는 1이 나온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1을 쓸게요. 13, m5는 17, m6은 됐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b를 구하라. 자, 그러면 여기다 21을 넣는 거야. 21을 넣어버리면 1 더하기 i에 21제곱을 구하라는 얘긴데 얘를 1 더하기 i에 20제곱 따로 1 더하기 i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1 더하기 i를 제곱하면 2i에 10제곱. 그럼 얘는
마이너스 4에 있죠. 마이너스 4에 있다. 됐지? 그래서 M1부터 M6까지 더한 다음에 B값까지 더하면 답이 나온다. 뭐야? 전문고 문제 왜 이렇게 좋아? 선생님이 전문고 학생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전문고 선생님이 바뀐다구나. 바뀌었겠죠. 원래 사립은 선생님도 잘 안 바뀌어요. 그래도 그걸 모르는 이유는 선생님이 시험을 안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 하긴 선생님이 주제 해볼게요. 아니 시험이다 없는데 어떻게 시험 문제가 좋죠? 네. 지울게요. 이미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오다 하면서. 네. 근데 기능적으로 전에 뭐하고 있었어요? 저 뭐하고 있었냐고요? 과외 하고 있죠.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요. 아니. 쌤이 21살에 대학을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군대는 언제 갔어요? 25살. 그러면. 쌤 몇 개월? 몇 살 군대 나왔어요? 21살 갔어요, 24살, 24살 갔어요, 24살 나왔겠지. 공무 몇 개월 했어요? 그랬구나. 2년? 20개월인가? 20개월? 기억 안 나. 지금 또 줄어들지 않죠? 줄어들었대요. 아, 억울할 수도 있나? 18개월. 18개월. 네. 여러분들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평균 수명이 요즘은 80세? 네? 70세 중후반 때거든요. 중학교에서 몇 살? 평균 수명. 수명. 아. 평균 수명 몇 살이야? 80세. 80세라고? 남자 여자 비 해가지고 70 중후반 들어갔던 것 같은데. 에? 평균 수명 별로였지? 왜냐하면은 자연사만 있는. 기대 수명 말고는 기대 수명은. 아, 이거 기대 수명. 기대 수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달라요? 기대 수명이 뭐 평균 수명 뭔데요? 기대 수명은 저희가 아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자연사를 추정했을 때 나온 거고 살 수 있는 거네. 평균 수명은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 통계 쓰는 거고. 그쵸. 아, 그럼 기대 수명은? 그러니까 70 중후반 여자가 좀 높아요. 70, 근데 뭐? 그 뭐지? 최 1975년에 얘들아, 이거 조금 전에 연습했던 문제야. 이놈의 두 분이 알파벳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들라는 얘기냐면 최고차하계수 모르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두 개의 알파벳이니까. 맞아요? 그럼 이놈 전개해 보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요.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아니 그러면 Fx라는 놈은 어떻게 생기냐. Fx는 A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에 2x 마이너스 4 여기서 얘가 옆으로 쏙 넘어옵니다. 그럼 A 구하려면 1에 입하고 F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시험에 어떻게 조금 되는지 이게 그 중에 기본 문제야. 아까 이거 한번 했죠? 한번 다시 풀어보라고 시켜보죠. 우리 그치? 넘어갈게요. 14번 14번도? 13번부터 네. 13, 14 이렇게 합니다. 13번을 드려. 13번 2차 함수요. 드릴게요. 얘나 뭐 틀렸어요? 17번. 자, 13번부터 갈게요. fx의 최대값이 c보다 f-1과 F3이 마이너스 1로 갔다. F2의 값을 봐라. 자, 봅시다. 얘들아, 일단 2차 함수에 대해서 함수 값이 같다라는 거는 뭘 준 걸까요? 아, 축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2차 함수에서 함수 값이 같대. 내가 2차 함수를 이렇게 뭐 그렸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의 값과 3의 값이 같대. 그럼 축을 주고 있는 거야. 그쵸. 이놈의 중점이 축이나 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축이 뭐라고 주고 있는 거야? 여기 일단 보자마자 축 쪽구나 라고 있는 거야. 축 없습니다. 이놈의 중점 1이지? 맞아요? 더한 단위로 나누니까
가장 축이 X는 1이다라고 주고 있는 거야.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 최대값이 5란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맞아요? 근데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는 얘기야? Y 좌표가 15, X 좌표는 1, 이렇게 주고 있는 거야. 축이 1이고 최대값이 15입니다. 1인 얘기는 1,15. 여기 최대값이 15라고 봤습니다. 맞아요? 무슨 얘기? 자, 그러면 저 f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꼭지점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그 다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대입하면 나오겠죠? 여러 가지 틀이 있겠지만 할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준 건 축을 준 것이다. 넘어가서 14번 갈게요. 14번. 준비해서 안 주는 거. 어? 뭐 주셨어? 뭐 주셨어? 45분. 몰라? 쉬는 시간 줄까? 네. 싫은데? 요새는 진짜 정신 줄 몰랐는데. 쉬었다 합시다. 14, 15, 16, 17. 14번. 3이 넘으면 여기지? 일단 X절편 찾아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충분해. X절편은 마이너스 3에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쵸? 자, 그 다음 내가 봐봐 얘들아. 여기에는 이 삼각형과 여기에는 이 사각형의 넓이 B가 궁금한 거야. 이놈분의 이놈이 궁금한 거야. 넓이 B가 궁금한 거야. 그럼 난 넓이 B를, 길이 B를 찾으면 넓이 B를 사실 찾을 수 있겠죠? 그쵸? 선생님은 여기 A의 좌표에 한번 볼까? A 좌표? A 좌표가 의미하는 건 이놈과 이놈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B의 좌표가 의미하는 것도 이놈과 이놈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죠. 일단 교점은 연립을 하는 것이고, 연립을 해보면 이렇게 되나요? 뭔가 느낌이 인수분해가 될 것 같지 않니? 1, 2, 3, 1 마플 A 플러스 1, EA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니죠? X 플러스 A, EX 마이너스 3의 한형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하니 여기까지? 그러면 얘네가 의미하는 게 교점의 X 좌표를 의미하는 거야. 즉, 여기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A라는 얘기고요. 여기 교점의 X 좌표가 2분의 3A라는 얘기예요. 따라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럼 길이 B를 따져보면 여기가 3A이고요. 전체가 몇 A야?
3a에다가 2분의 3a를 더하니까 2분의 9a인가? 아니,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분의 3인가? 맞아요. 닮은 비가 1대 2분의 3인 거야. 그럼 넓이 비는 1대 4분의 9겠지? 따라왔니? 다시 길이 비가, 닮은 비가 1대 2분의 3이니까 닮은 비로 번갈게요. 길이 비. 길이 비가 3a 대 2분의 9a. AA 나눠버리고 3 나눠버리면 닮은 비가 2대 3인데 길이 비가 2대 3인데 2대 3? 아, 네. 길이 비가 2대 3이에요. 그럼 넓이 비는? 4대 9가 되겠지? 그럼 내가 여기 넓이를 4 네모라고 잡으면 전체 넓이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9 네모가 되겠지? 그럼 여기 넓이는 뭐예요? 5 네모가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4 네모분의 5 네모를 하니까 4분의 5. K는 4분의 5. 답은? 물론 넓이실을 세워서 그려도요. 얘는 어떻게 했어? 넓이실 세워서 했지. 넓이실 세워서 해도 되는데 일단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율. 몇 배인가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넓이 선생님이 원래 넓이 나오면 넓이 구할 수 있는지 항상 체크하라고 했어요. 넓이 세워서 해도 상관없어. 닮은 비가 조금 더 편한 거예요. 알겠지? 넓이 세우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어. K가 왜 4분의 5예요? K가 S1분의 S2지. 네. 근데 S1은 내가 4네모라고 하면 S2가 5네모야. 아. 그 4분의 5를 받는 거지. 10 세워도 되고 닮은 비로 가면 돼요. 닮은 비로 한 거는 지금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해서 닮은 비로 한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넓이식 세우는 것도 얼마 안 걸려서 얘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15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0. 이놈의 부분이 알파벳이다. 마이너스 알파 3제곱 더하기 4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더하기 6베타 하는 거라. 자, 그럼 보자 얘들아. 일단 여러분들 풀이를 보면은 당연히 합과곱은 써져 있을 거라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6이다. 여기까지 써보겠죠. 그쵸?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알파에 대한 3차식이나 3차식 어떻게든 차수를 낮춰야 될 것 같아. 그 식을 내가 어떻게 끄집어내냐.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니까 알파 베타를 대입한다라는 거지. 알파 베타를 대입해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6은 0이라는 것과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더하기 6이 0이다. 이런 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알파에 대한 3차식을 없애기 위해서 3차식으로 만들려면 알파를 곱하면 되겠지? 위의 식이 알파를 곱하면 알파 3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 더하기 6알파가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3제곱 더하기 4알파 제곱이 6알파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놈을 6알파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차트를 낮추는 방법 근과 계수와 관계를 활용할 수 없는 식이 나온다면 대입해가지고 이놈과 좀 차트 나와. 이제 이거 끝났네. 6에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약은 24 마이너스 6을 하니까 18 6. 16번 갈게요. 16번 15. 자, 지금 빨리빨리 하는 거는 최대한 너네 그 기억 안 나게끔 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이거 안 나오죠. 오답, 아, 오답할 때 오답을 하는 건 충분해. 왜? 오답하는 거는 영상 봐. 참 보겠다. 가지도 않았는데. 그치? 그치 내가 어? 오답도 안하는데 참 영상 보여서 가지 않겠어. 오답을 하겠어. 최고 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가항식 fx가 있다. 가 마지막 오답하고 영상 보여. fx를
GX가 남았을 때 목과 나머지가 모두 GX.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조건을 보면은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F3은 마이너스입니다. F0을 구하라 이건 되네요. 자, 이건 또 처음 본 문제 같은데 사실 전혀 처음 본 문제가 아니야. 고쟁이 이런 문제 있어요. 고쟁이. 자, 보자. 내가 GX로 나눴어. GX.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수가 어떻게 돼야 돼? GX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지. 근데 GX로 나온 여기 GX가 나왔지. 맞아? GX가 이렇게 지워져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 자, 무슨 말이냐면 GX가 1차야. 그럼 나머지 몇 차야 돼? 상수 말이 안 돼. 안 돼. GX가 2차야. 그럼 나머지 몇 차야 돼? 1차 2야. 맞아? 그럼 여기 3분의 1세제곱을 얘가 없애주면 되겠지? GX가 3차야. 그럼 나머지 2차 이어야 되지? 근데 여기 몇 차야? 3차. GX가 4차야. 나머지 몇 차야? 4차. 4야. GX는 몇 차라는 얘기야? 2차씩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G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GX 자체가 얘를 없애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나머지가 1차 이하가 나온다는 거지. 상호 이해 여기까지? 그래서 GX 자체를 저놈을 없애줄 수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X 제곱 뒤에는 몰라 AX 더하기 P 이렇게 잡아버린다면 따라간다 여기까지. 자, 여기 가볼게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인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FX는 GX가 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 여기다가 이놈을 대입을 해버리면 AX 더하기 B에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마찬가지로 AX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내가 AB 구하려면 얘가 식 몇 개 필요할까? 두 개. 일단 식 하나 여기 대놓고 보이죠? 나머지 식은 여기 이거 안 썼잖아. 초보차항 계수가 뭐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뭐 주고 있는 거야? A 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A가 뭐라고 주고 있는 거야? 3. B를 구하기 위해서 전원을 대입하는 B값이 나온다. 이게 되니? 생각해봐. 여기 2차 식인 것까지 괜찮다며. 근데 2차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몇 차 나와야 돼? 1차, 2차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해니? 넘어갈게요. 자, 17번 아니야, 17번. 뭔가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수월하게 풀리죠, 문제들이. 선생님이 아까 난이도를 보고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막상 접해보면 달랐나 보다, 너네가. 역시 학생의 시점과 다르죠, 학생의 시점과. 피비제곱 더하기 피시제곱의 차수가 일단 분명히 이번 시험에서 최대 최소값 나올 거야. 최대 최소값 문제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무조건 2차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2차식. 왜냐면 아직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밖에 안 배우니까. 그러다가 2학기로 넘어가면 산술기하가 추가되는 거야. 다시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래. 얘를 2차식으로 어떻게든 바꿔달라는 얘기야. 그 다음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래? 이건 내신 뻔하다고. 일단 그렇게 생각해. 무조건 쟤를 2차식으로만 만들면 답이 나옵니다.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럼 내가 이 놈을 어떻게 2차 식으로 만드냐. 지금 PB하고 PC를 어떻게든 표현해야 될 것 같아. 이놈 길이와 이놈 길이를 어떻게든 표현해야 될 것 같아.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3 상 내신교재 이런 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일단 선생님은 뭐 다시 해볼까? 뭐 이렇게 선생님 한번 내려볼게. 자,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될까? 여기 뭐가 될까? 얘들아, 여기 지금 길이 B를 주고 있지? 1대 2. 여기서 1대 2. 여기 몇이야? 2X. 맞아요. 그럼 여기 길이 어떻게 표현될까? 2루트 2 마이너스 2X 이렇게 표현되겠지? 맞아. 그럼 PC의 제곱은? 피타. PB의 제곱도? 피타. PC의 제곱을 피타로, PB의 제곱을 피타로 표현하면 얘는 X제곱 더하기 2루트 2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다. PC의 제곱도 피타로 표현하면 X제곱 더하기 2X의 제곱이 된다. 됐나요? 전개를 해보면 10X제곱 마이너스 8루트 2X 더하기 8. 이놈의 최소값을 넣어보고 2차 식이 나왔으니까 최소값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됐죠? 어떻게든 2차 식으로만 만든다는 거. 이거 약간 중3 문제인데 완벽하게. 아, 아니지. 중3, 여러분들 중3은 아니죠. 여러분들 중3 때는 2차 함수 최소파 안 하잖아요. 그쵸? 중3 때야. 원래 여러분들보다 1학년 위까지만 해도 중3 때 2차 함수 최도 빠졌는데? 네, 너네만 알아. 소녀라고 하죠. 응. 정서를 다 하면 수업을 하나. 네? 아니요. 수학 하자면 수학 한대. 어, 가라고. 응. 아. 수학 하면 마지막 한대. 최애 최소 했었던 것 같다, 옛날에. 저 3학년 거. 왜? 갑자기? 잘못했어. 뭐라고 물어봤는데? 수영 아시바비 정석에만 수화에 있냐? 수화에 없어. 수화에. 어, 수화에 있어. 평면좌표하고 직방하고 그게 정석에만 수화하에 있어요. 그럼 수원에 있는 건 뭐였지? 수원에는 그냥 수원이 있는 거야. 지수복을 삼각하면서 이런 거. 그거 말고 맨 뒤에 있는 거. 수학적인 거? 아. 아, 그거 말고가 있어요. 어? 아, 등차수. 등차수는 수원에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말하자. 은 2를 봤는데 일단 제 몇 차식이야? fx, gx 빼면? 2차. 2차식이지. 근데 2차식인데 중근을 2를 봤는데 그러면 얘 자체를 어떻게 만드냐? 어? 중근을 봤는다? 이렇게 잡아야지. 두근이 2와 3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ax, x, x, 3 이렇게 잡죠. 마찬가지로 중근을 봤는다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맞아요. 자, 그 다음 아래식을 보니까 이 식을 x-3으로 넣은 나머지가 1하고 마이너스 5래. 그럼 얘가 주고 있는 건 f3이 1이다 g3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주고 있는 거야. 따라하고 있나요? 그럼 내가 여기서 a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x에 3을 대입하면 되겠지. x에 3을 대입하면 f3-g3이 3 대입하니까 a다. 그럼 여기서 여기 빼니까 는 마이너스 4가 됐다. 마이너스 6이 됐다.
걸립니다. 그럼 내가 걸려서 엑셀 말해서 G는 저기다 1 넣으면 다르겠죠? 거의 두 줄 컷이야, 두 줄 컷. 네? 오, 20번 질문 없네. 18번도 질문 없고. 양심적이네, 얘들아. 20번 틀린 사람 있으면 좀 반성하세요. 알겠죠? 20번 틀렸지, 큰일 났지. 10번은 누가 틀린 일? 어, 맞았어? 아, 근데 거기까지 다 못했어요. 어, 틀렸죠, 그럼. 아, 그치, 그럼 틀린 거야. 지각한 것도 아니고 다 시간 줬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간 건 자기 잘못이지. 그런 것 같습니다. 얘들아, 일단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는데, 그럼 A값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A에 대한 항등 지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A로 정리해야지. A로 묶어야지. 맞아? 저걸 쓸데없이 막 꼭지점 막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꼭지점 막 열심히 구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꼭지점 열심히 구했고 난리 났을 거란 말이야. A값에 관계없다, A에 대한 항등식이다, A로 묶는다, A로 네임처럼 정리한다,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쟤를 보고 C 깔끔해 이게 아니라고. 이 식을 A로 묶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얘는 A에 X-1 더하기 X제곱, 얘가 A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A값에 관계가 없어야 되니까. 아니, 그니까 X는 뭐란 얘기야? 네. 1이란 얘기야. 실제로 X에 1 대입하면 A 날라가고 Y가 뭐가 돼? 네. 1이 되죠? 아, Y가 1이다. A값에 관계없이 1,1을 지난다 이렇게 가. 근데 얘가 뭐래요? 꼭지점. 주어진 식은 X-1의 제곱 더하기 1이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A는 2다. A값 거는 거 아닌가? 마이너스 되지. 마이는 마이너스 될 것 같죠. 다시 깔끔하죠. 그러니까 얘들아, 시간이 조금 준 이유는 사실 바로 쭉쭉쭉쭉 풀어 나가야 돼. 몇 시에요? 15분. 그렇죠. 얘들아, 일단 이번 주말까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문제 몇 번이더라? 남은 종이까지니까 270몇 번이네. 72번 빠졌어. 272까지? 272 이번 주말 이번 주 일요일까지 나왔고요. 일요일까지 대신 교재 272 그리고 고쟁이. 얘들아, 고쟁이는 스텝 3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선생님, 저 스텝 3 이거 백날 초날 해도 못 풀 것 같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냥 스텝 2 하세요. 알겠지? 근데 스텝 3 어차피 질문 나오면 질문을 받아줄 거예요. 근데 스텝 3 할 시간 없을 것 같다? 그럼 스텝 2에 몰빵하세요. 차라리 정말 잘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되지? 욕심이 있다, 뭐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다 충분히 그러면 하세요. 웬만하면 하고 약간 너무 밀려있다, 나 어려운 문제 잘 못 풀 것 같다 하면 안 해도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일요일까지 뭐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일요일까지 저기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일요일에 선생님한테 카톡 다 보내세요. 일요일까지 무조건 마무리를 해서 보내야 돼, 나한테. 그러면은 새 숙제는? 고쟁이 377 새 숙제는 또 안 나와요? 답이 나와줘. 처음. 네. 고쟁이 377, 내신 교재 272까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저거 선생님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 다 알거든? 무조건 이번 주 말까지 다 마무리하세요. 되겠지? 나름 월요일까지 숙제. 사진 찍어서 이거 타이틀 검사할게요. 이거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는 사람. 우진이. 혜린이.
상우, 인철이, 혜민이. 잠깐만. 세훈이 다 했지? 얘나 다 했죠? 얘나 왜 7인? 그냥 편하겠다, 그치? 세훈 얘가 왜 7인? 맞지? 이렇게 일요일까지 다 사진 찍어서 보내시고, 그 다음 월요일과제! 월요일과제! 이차함수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차함수 원투 합시다. 378에서 451. 대신교재는 안 넣어? 네? 응? 대신교재는 안 넣어? 일단 고쟁이만 먼저 할게요. 여기에 기출오가, 여기에 고쟁이 복소수 오답. 근데 복소수 내가 숙제 안 해서 오답할 게 없다. 그러면 저거 풀어가지고 하는 게 숙제가 되겠죠? 그쵸? 근데 이거 숙제 얼마 없다. 아니? 이 앞에 있는 거 밀린 거 마무리하고 이거 꼼꼼히 해오는 거예요. 됐죠? 일단 과제는 이렇게 돼.